네, 안녕하세요. K-스타일 뉴스 구독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계시죠? 네, 저희 드리피는 데뷔 앨범 보이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팬 여러분들도 K-스타일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드리핀의 데뷔 앨범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완성한 앨범인데요. 네, K-스타일 뉴스 여러 구독자분들께도 빨리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드리핀이 직접 소개하는 보이저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뷔 앨범 보이저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틀에 나눠서 촬영을 했는데 첫 번째 날에 이제 단체 안무를 첫 촬영을 하는데 그때가 잔디였거든요. 그 천연 잔디에다가 조금 물기를 조금 머금고 있어서 저희가 미끄러져 조심하면서 추다가 제가 한번 미끄러지면서 쥐가 났는데 다리에 이제 이거는 너무 아 이거는 우리 뮤비가 성공할 거라는 대박 액땜이다. 와, 얼마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저는 잘 됐죠. 네, 저는 평상시에도 창욱이 형이 쥐 난 모습 많이 보다 보니까 쥐가 잘 났어요. 쥐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당시 쥐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맞아. 네, 이제 바닥으로 쥐가 많이 나서 하여튼 창욱이 형의 쥐 안 나는 다리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보이저의 수록곡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곡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이거는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협이 형이 불러주세요. 전 알고 있었어요. 활동을 잠시? 네, 했었던 오버드라이브를 제가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Crash, I'm in overdrive. 더 강해져 난 여도 끝에서 다시 태어나. 나 다시 태어나는 거야. 대박이다, 역시. 최고의 감성 보컬 협이시다. 역시. 네, 왜 이 부분을 좋아하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신나요. 역시 이 부분이 제일 신나고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에서 불렀어요. 신나지? 저희가 무대를 보시면 좋아해요. 무대를 보시면 협이 형이 표정을 보시면 얼마나 협이 형이 강렬하게 부르시는지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타이틀곡 노스텔지아의 포인트 되는 파트가 있다면 한번 네. 네, 이것도 제가 정해놨어요. 네. 누굴까요? 윤상이 형. 아, 나요? 노스텔지아 포인트 파트. 일단 이 항해춤을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약간 다른 걸 알려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 싸비 시작하기 전에 멜로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절 보시면 지휘하는 모습을 약간 연상시키면서 만든 게 있는데 아 맞다 타본다. 이 안무가 저는 굉장히 약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지휘하다가 이렇게 멜로디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 노스텔지아의 포인트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한번 보여주시죠. 익숙하고 낯선 멜로디 멜로디. 노스텔지아와 샤인 뮤직비디오의 세계관이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손들어주세요. 준호? 준호? 네!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스텔지아와 샤인의 저희가 그때 옛날에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둘 다 나무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맞아, 그쵸. 그 사실 샤인이 저희 노스텔지아 노래의 프리퀄 같이 이제 전 내용 그러니까 영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샤인 뮤비에서 나무를 이제 바닥에 꽂는 게 있는데 그 나무가 커서 이제 노스텔지아의 뮤비에 나오는 큰 나무가 제가 꽂은 나무가 딱 커져서 나온 나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렉스가 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저희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되게 큰 스토리가 연결되는, 네,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 기억하세요? 저희의 연결 매개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찾으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스텔지아와 샤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저 한번 봐요. 싫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너도 싫어요. 너가 해. 샤인 뮤직비디오 보시면 저랑 이제 협이 형이 초반부에 이제 풀스펜서 무정기를 들고 소망 때 나온 파트나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기하는 동안 거기가 산이었거든요. 산이었어서 모기가 겨울인데도 되게 많았어. 아 맞아. 엄청 독한 모기들이더라고. 아 산모. 제가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 딱 촬영 끝나고 확인하면서 이게 부은 거예요. 진짜 이만했어요. 네, 그때 초반에는 이제 화장품 가루 정도인데 다음날에 다른 촬영이 있었는데 당일날 되니까 사랑니를 뽑은 거 많이 아 맞아. 엄청 이제 거의 이빨이 충치 인서도 물렸던 거 같아. 아 저도 물렸어. 윤상이도 물리고
근데 많이 물렸네. 세 명이 얼굴에 물렸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잘 붙는 체질이어가지고 이렇게 혹이 난 것만 보여가지고 충격이었어. 당일날 엄청 충격을 먹었었어. 볼이 귀여운데 이게 또 한쪽이 두 배로 되니까 깨물고 싶더라고요. 근데 역시 너무 귀여워. 너무 강력한 그 친구였던지 이게 착색이 됐어요. 그 볼살 일치마 동윤아. 근데 볼살 너무 귀여워. 평생 가자 볼살아. 네. 처음 음악방송 무대 위에 섰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민서가 얘기해볼까요? 저는 저희 첫 무대가 세트장이랑 그 인이어 처음 키보고 이제 그 무대를 해봤는데 아, 저 엄청 많이 긴장됐거든요. 하필 저희가 무대로 또 바로 하지 않고 이제 개인마다 개인 컨셉컷이 있어가지고 개인 컨셉컷을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엄청 떨면서 했거든요. 저는 첫 무대가 엄청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소리가 엄청 제가 연습실에서 연습한 것보다 엄청 크니까 아, 맞아. 무대랑 같이 무대도 울리니까 제 몸에 진동이랑 공명되는 거예요. 되게 그 진동이 그래서 힘을 주려고 해도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되게 긴장도 되고 뭔가 복합적으로 많이 긴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잘 안 들어갔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활동을 해서 다들 좀 편해진 것 같아서 네.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역시 하루하루 늘어나는 드리핀 멋지다. 성장형 아이돌 성장 드리핀. 성장 드리핀. 네. 타이틀곡 노스텔지아를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렉스가 한번 질문을 대답할까? 장거리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운전할 때 그럴 때 뭔가 신나라고 약간 랄랄라 파트처럼 이제 신나라고 그럴 때 그리고 약간 댄스 브레이크를 들으면서 뭔가 띵동띵당띵 왜냐면 그 랄랄라 파트의 준호의 목소리가 워낙 감미롭잖아요. 아. 차옥이도 있는데 아니다 감미롭다 아니다. 오케이 동일 오케이 매트죠 동일 오케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순간에는 뭔가 이제 해가 석양이 질 때 이제 밤으로 바뀔 때 뭔가 그럴 때 들으면 은근히 잘 어울리는 약간 기억 속에 약간 점점 이제 빨려 들어가는 난 샤워할 때 듣는 게 좋아 뭔가 신나가지고 사실 24시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데뷔 소감도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평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4주차 했네요. 저희들끼리 뭔가 팀이니까 뭔가 더 약간 돈득해지는 것 같아서 뭔가 나날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그래서 뭔가 팬분들과 이제 좀 소통도 이제 자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진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남은 활동 건강히 즐겁게 잘 마무리할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같이 소통하면서 20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데뷔 앨범 소개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K스타의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얼른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부시고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희 드리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K스타의 뉴스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드리핀이었습니다. 안녕.